좋아? 오빠는 잘 챙겨 먹어. 그래. 오빠 이제 가면 자주는 못 오겠네. 자주 와야지. 정말? 언제 올 건데? 다음 달에 또 올 거야?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. 곧 올게. 다음 달에 꼭 와야 돼. 그땐 내가 마중 나올게. 가. 뭐 구경을 났어요? 아 가세요 가. 아이 참나. 돈이 없으면 장사를 하지 말든가. 뭐야? 이게 누구야? 아버지 상은 잘 치렀냐? 시장 사람들 번호는도 있는데 적당히 하시죠. 아 그럼 살살 해야지. 다 이웃사촌인데. 그나저나 너 요새 연탄 배달한다며? 야, 한때 전도 유망했던 전국체전 박싱 금메달리스트가 연탄 배달이라니. 내가 말이야, 널 생각하면 사는 게 참 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. 야, 이제 그만해라. 예, 선생님. 아이, 그러길래 좋게 말씀드릴 때 말을 들으셨어이죠.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지 않습니까? 내일 다시 올 테니까 준비해 놓으세요. 우리 언제 술이나 같이 한잔하자.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고. 어휴! 야! 간다. 가자! 시장에는 너 대체 제... 뭐하는 놈이야? 무슨 언짢으신 일이라도 있어? 몰라서 물어? 여기저기 똘마니들 앞세워서 주먹질을 하고 다니면서 네가 깡패냐? 어? 언제까지 내 얼굴에 먹질만 하고 돌아다닐 셈이야? 아니 매형 저 그게 그러니까 말입니다. 닥쳐! 이제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하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알아들어? 꼴도 보기 싫어. 당장 나가! 정말 죄송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나가란 소리 안 들려? 예, 나가겠습니다. 어이구, 저 천안만 아니면 당장 내쳐버릴 텐데. 당장 믿고 일을 맡길 놈이 하나도 없으니 원. 여기가 어디야? 진숙이 맞구나? 언니! 많이 컸네. 잘 있었니?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당장 나가! 대학 안 보내준다고 집 나갔으면 어디 대학 졸업장이라도 갖고 왔냐? 엄마가 그런 거 요구할 권리 없잖아.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! 오빠! 갑자기 무슨 일로 또 올라온 거야? 오빠가 또 와서 싫어? 싫어. 서울에 무슨 일 있어서 내려온 거 아니지? 아무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. 잘린 거 아닐까 얘? 너 어떻게 된 거냐? 엄마한테 들었으면 다 알 거 아니야. 누나저를 걱정하는 부모님 생각은 네가 한 번이라도 해봤어? 오재범 효자인 거 다 아니까 그렇게 강조할 필요 없어. 너 그렇게밖에 말 못해? 나 원래 싸가지 없잖아. 너 당장 서울 올라가! 갈 데가 있어야 가지. 애아버진? 애아버지 없어.